양이 안녕. 아침 뭐 아침부터 거기 나와서 앉아 있네 애가. 양이야. 뭐야 양이? 오, 야 너 자리 잘 잡았다. 어, 미안해. 가버렸어. 양이 안녕. 제 눈 좀 봐. 눈이 초록색이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호야 아재와 함께 수진공원 아침 운동 나왔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호야 아재님, 어때요? 운동 나오니까 좋으세요? 여기 무궁화도 피어있네요. 새들이 반겨주고. 네, 새들이 반겨주고, 양이도 반겨주고. 네, 무궁화가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어요. 오, 색깔 너무 예쁘다. 가보시죠. 여기는 성남 수진동에 있는 수진공원입니다. 같이 걸어보실까요? 아, 좋다. 호야 아저님 빨리 오세요. 와. 네. 산하고 연결을 해놨네. 맞아요. 산하고 연결돼 있어요. 길이 양쪽으로 나무가 향도 많이 나고 여기는 또 체력 단련장으로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무들이 무거워져 있어서 바늘에 이제 공원으로 올라갑니다. 얼른 오세요. 네, 여기는 처음 와봤죠? 안녕하세요. 부지런하시네. 먼저 운동 갔다 오시는구나. 여기 위로 올라가면 운동장처럼 또 되어 있어요. 얼른 오세요. 수진공원 맨발 황토끼. 맨발로, 네, 여기 봐. 맨발 황토끼라고 다 만들어 놨어요. 맨발로 걸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 발 지압 효과도 있고 소용도 있다고. 네, 성남에는 이런 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운동도 하고, 네, 축구도 하고 막 하시더라고요. 호야 아재와 라벤더랑 함께한 아침 산책길 즐거우셨나요? 장마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호야 아재와 라벤더랑 함께한 수진공원 아침 산책길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